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6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393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지급액이 약 6조 5천억 원으로 이미 최대치를 찍었습니다. 실업급여를 주로 신청한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, 도소매와 보건복지, 사업서비스 순이었습니다. 한편 7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,43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.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7월 상순 이후 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고용 회복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확산기마다 충격을 받았던 임시 일용직이나 고용주, 대면 서비스 종사자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